알았어요. 조야, 아버지께 인사 안 드려? 이 녀석도 참. 저, 어머니, 지호 왔어요. 지호 들어가자. 앉거라. 왜 양평까지 간 게야? 무슨 마음으로 거길 갔어? 녀석이 할미 말 안 들려? 대답도 않고 계속 그렇게 서 있을 거야? 조야, 우리 앉아.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? 못쓸까? 지연 할미야 보러 안고 나가. 당장 나가. 할미. 애비야, 뭐 하고 있어? 데리고 나가지 않고 뭐 하고 있어? 미쳐주세요. 애비야. 안정제 놔드렸으니까 지켜보시고 이상이 드시면 다시 연락 주세요. 고맙습니다, 선생님. 네, 고맙습니다. 여보, 엄마, 오빠한테 좀 가봐. 벌벌 떨고 있어. 지호가? 지호야. 어, 지호야. 지호야, 너 왜 이래? 지호야, 너 왜? 지호, 너 왜 이래? 지호야. 저기가. 조야, 너 추워? 어디 조야. 아파? 조야. 조야, 정신 차려. 자, 기운 차리자. 어, 여보, 왜 이래, 추워? 조야, 기운 차리자. 조야. 어, 집에 왔어. 왜 정신 차려. 조야. 언니. 여보. 언니, 나 왔어. 조야? 언니, 눈 좀 떠봐, 언니. 응? 언니, 나왔어. 탁시로 왔다고, 언니. 어, 나 들어오자마자 이게 뭐예요? 속상해 죽겠어요, 형님. 어, 예. 주혜미야. 예수 좀 불러라. 얼른 좀 와달라 그래, 응? 저 의사 선생님 다녀가셨어요. 알어. 주사 바늘에 괜히 꽂혀 있겠어. 아, 예, 그치만 좀 와달라 그래라, 응? 어? 아니, 인수가 의사인데 왜 다른 사람을 불러? 얼른 전화 좀 해, 응? 저, 어머님 지금 주무시는 거예요.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그런 거야? 정말 그런 거야? 아니, 그건 그렇고. 왜 저러시니? 어쩌다가 저렇게 쓰러지셨어? 아니, 왜 말을 못해? 응? 아니, 무슨 일이야? 지호 때문이죠, 뭐. 지호가 지금 나가서 양평까지 가서 잡아왔어요. 그래놓고 저도 아파서 쓰러져 누워있는 거고요. 뭐? 아니, 친엄마 찾겠다고 나갔다고? 아니, 그래서 양평까지 간 거야? 아니, 이 녀석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? 아우, 얘 둘째야. 너 당분간 가게는 네가 좀 맡아라. 응? 제가요? 아유, 그래. 어쩌겠어. 아니, 집이 이런데 너 형이 집에 붙어 있어야지. 아, 지호애미야. 네가 애쓴다. 응? 언니 돌보랴, 지호 돌보랴. 네가 정말로 애쓴다. 아유. 예? 외신이 쓰러지셨어요? 예, 안 여사도 둘째는 소식받고 한 걸음에 달려갔어요.
아니, 근데 왜 그러셨대요? 그쪽 혹시 목재수 때문에 충격받으시고 그거... 아이, 그 일이 언제적 얘긴데요? 아, 그럼 왜 그러신대요? 그게... 아예 그러니까... 아, 왜요? 뭔데요? 우리 그 집하고 이제 사는 시간이에요? 지호 때문일 거예요. 지호요? 아니, 그 순둥이가 왜? 취재 좀 하자고. 나 좀 있으면 마감이야. 올케 결혼 얘기가 좀 그러면 인옥 언니 얘기를 좀 써볼까? 아가씨. 언니가 온갖 고생하면서 키우고 유학 보냈잖아. 어쩌면 올케보다 언니가 더 유명해질 수도 있어. 사람들은 희생당 성공당 그런 거 좋아하거든. 그만해요, 아가씨. 어때서? 쌍둥이 얘기도 재밌겠다, 그치? 야, 인옥 언니 주목 좀 받게 된걸? 색이 일찍 들어왔다. 어머니, 들어오셨어요? 나 좀 잠깐 보자. 네? 지호 할머니께서요? 너도 몰랐구나. 그럴 것 같더라. 그러니 너랑 부르고 다른 의사한테 왕진을 처했겠지? 의사까지 다녀갔대요? 네 도움 받기가 부담스러워서 그러신 모양인데 내일에도 찾아뵙고 좀 돌봐드려. 그래도 그 어르신이 너한테 친정 부모님 같은 분 아니냐? 네. 그 지호 때문에 그러셨다는구나. 지호 때문에요? 아, 참나 이게. 아니, 생각지도 못했는데 지호 그 녀석이 인옥이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면서? 네 언니가 그런 사람이다. 남편이 바깥에서 나서 데리고 온 자식을 티 한 번 안 내고 길러주고. 네 언니 참 대단해. 아무튼 그 지호 그 녀석이 방황이 아주 심한 모양이야. 친엄마한테 가겠다고 그러고. 아, 그러지 인옥인들 호주 힘들겠냐. 내일에도 가서 언니 위로도 좀 해주고 어르신도 봐드리고 그래. 거기가 이제 네 친정인데 결혼했다고 발뚝 끊지 말고. 알았지? 나가자, 나가. 이제 나가서 밥 마셔야지. 너 왜 여기 와서 그래? 너도 얼른 내려와. 네, 아빠. 빅뉴스다, 빅뉴스. 그래서 올케가 지호 진료카드 훔쳐본 거야? 아가씨, 이제 어떻게까지 해요? 당연하지. 궁금하잖아. 뭔가 꼭 나올 것 같고. 그래서 와본 거야. 야, 기사가 더 풍부해지겠는걸? 남편이 외도로 나온 자식까지 훌륭하게 키운 송인수의 언니. 기막히다, 기막혀. 대박이네. 그만해요, 아가씨. 그 기사 쓰면 저기 정신